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만희 편지 실상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명령을 사도 요한에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은 편지했습니다. 이처럼 이만희도 사도 요한을 사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곱 교회에 해당하는 과천 장막 성전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해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했기 때문에 자기도 편지해서 실상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마치 자기가 책 받아 먹은 양, 계시록의 주인공인 양, 이렇게 구원자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편지를 썼냐 안 썼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전혀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신천지인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편지 쓴 실상 날짜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만희 씨가 편지를 썼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썼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실상은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이만희 씨는 증인이 아니라는 거야. 언제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실상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책과 편지 쓴 날짜가 순서가 이렇게 자꾸 바꿔요. 책 받아 먹고 편지 썼다. 편지 쓰고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지 보낸 날에 받을 대상과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 사건으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사실이 사실이었던, 과연 이것이 계시록의 11장의 실상인가? 또 과연 이것이 편지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에는 유재열이한테 편지 써가지고 감옥 간 사실을,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사실을 유재열이한테 편지 썼으니까 나머지 일곱 사람한테 편지 쓴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것 같으면 처음부터 유재열이한테만 쓴 것이 일곱 교회한테 편지 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왜 뒤늦게 말을 바꾸냐, 이 말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신천지는 실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정확히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보냈습니다. 판모섬에서 보냈는데, 이 판모섬을 뭐 홍종일 씨는 반포 아파트라고 얘기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그 다음에 장막성전, 그 다음에는 뭐 청도 현리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편지 쓴 요한이라면 편지 수신자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 요한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편지 받는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2만이시라면 2만이시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2만이시는 8명의 이만희가 필요한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믿고 싶으신가요?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쓴 실상 날짜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80년 봄에 썼다. 80년 9월에 썼다. 79년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는데, 아니 무슨 자기가 언제 편지 썼는지를 모른가요? 이것을 자기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언제 편지를 써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야 80년 봄에 써라, 아 80년 9월에 써라, 79년에 써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희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영에게 보면 이만희 씨는 천사에게 계시받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과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걸쳐 일문일답을 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나의 간증이요 제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이루어진 실상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 사건도 이 말이 이만희가 썼는데 그것을 천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 썼는데 이만희가 편지 썼어요. 사실은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실상이다. 근데 날짜가 또 바뀌어. 그러면 천사가 그때마다 와가지고 야 전에는 봄이었는데 80년 9월이라 해라, 80년 79년이라 해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까? 이런 정신없는 천사는 이 사단 마귀가 분명합니다. 이만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얘기하는데, 이만희 말이 참이라면 우리가 거짓을 찾을 수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써놓은 어떤 책자를 보면 이렇게 10권 가까이가 계시록을 써놨습니다. 10권 가까이 되는 계시록을 썼어요. 이게 대필자의 부실로 얘기하기에는 제목이 너무 계속 쓸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목이. 대필자의 부실이나 뭐 잘못 재본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제목의 책을 파본으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해설, 진상, 진상투, 실상, 진상, 뭐 신탄, 뭐 계시록 실상, 계시, 천지창조 이렇게 계속 바꾸어 왔다는 거. 이게 천사의 계시가 맞을까요? 이제 계시록 완전해설에서 이제 편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해설 최초로 만든 거죠. 이것은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를 받고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자는 1957년 5월 10일 속세를 떠나 입산 수도의 길에서 성령체를 만나 혈서로 충성 맹세한 후 몸모 교회에 인도되었고, 1957년이면 어디를까요? 성령체가 인도하는 이만희 씨는 67년에 장막성전에 왔습니다. 66년에 온 것도 아니고 그 성령체로 인도된 것도 아니고 인부 노가다 10장이 인부 모집하니까 아이 거기 가서 일당 받아서 밥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일당 일꾼으로 간 거예요. 미장이로. 그것이 무슨 성령체 인도입니까? 여기서 57년에 성령체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여기서 생수교리 때문에 자기의 지병을 고치고자 거기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본교회로부터 버림받아, 그럼 3년 후 60년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아 다시 시골 농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7년에서 3년 플러스 하면 1966년에 버림받아 시골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80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80년에 지금 80년만 구름을 입고 오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게 되었으며 책에 써서 교회들을 보내라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장막성전에 이만희 씨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 완전 해설에서는. 왜 그러냐면 57년에 교회를 갔다 그러면 57년에 간 교회는 전도관이에요. 거기서 3년 있다가 본교회로 버림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57년에 들어간 교회는 전도관입니다. 전도관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야 고향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후에 80년이 나오니까 이 장막성전이 66년부터 66년 3월 14일부터 신천지 논리식으로 말하면 80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80년 있기까지나 아니라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매매되었기 때문에 장막성전에서 장막성전의 사건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막성전을 이렇게 엉터리로 계시록 완전을 해설을 써놓고 길레비 사자다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연도를 한번 잘 봐보세요. 80년 봄. 그 다음에 신천지 발전사에서는 신천지 발전사는 97년도 것입니다. 완전 해설이 86년도라면 여기는 97년도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천지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80년 9월에 하나님이 택하신 대언자 증인이 과천 소재 청계산 산하에 있는 첫 장막 일곱 사자에게 편지로 증거하다가 동년 10월 27일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증거가 중단되었고 첫 장막 교회는 개국 14년 만에 이방 침노자에게 부침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썼다고 편지를 책 받아먹고 편지를 썼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80년 9월에 일곱 사자에게 편지 쓰다가 27일 날 감옥 갔다. 그러면 이 일곱 사자에게 편지 쓴 사건으로 감옥 갔으면 이것이 뭐예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거예요. 누구의 고소로 인해서? 유재열 씨의 고소로 인해서 감옥 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편지 써갖고 감옥 간 내용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 써갖고 감옥 갔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은 반모섬이 사실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거기에 유배되었으니까. 근데 뭘로 됐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 간 겁니다. 90년 후에 90년 후반기에 교육자로입니다. 여기서는 80년 3월에 다시 첫 장막 일곱 사자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바뀌었죠. 80년 3월 그 다음에 80년 9월 그 다음에 다시 편지를 언제 썼느냐. 여기는 2003년 김영록 교육장의 실상입니다. 자, 67년 2월 달에 첫 장막에 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57년에 성령체로 인도된 것은 어디에요? 여기 보면 전도관이라고 나와 있죠? 전도관에서 첫 장막으로 왔다. 그 다음에 78년에 사대교회에 들어갔다. 지금은 뭐 사대교회를 부인하지만 사대교회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80년 3월에 편지 보내고 공생회 시작했다. 그 다음에 80년 9월에 책 받아먹고 10월에 10월 27일 날 감옥 가고 81년 2월 2일 날 출감하고 81년 3월 14일에 산상예배 84년 3월 14일에 42달이 끝난다. 자, 지금 계속 3월달로 나오죠. 3월달 3월달에 편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은 9월달에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경 편지와 같은 편지와 책 받은 실상의 도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이제 80년 3월에 편지 쓰기는 쓰되 80년 3월부터 9월까지 쭉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쭉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 몇 통이나 보냈느냐가 나와요. 몇 통이나. 일곱 사람에게 몇 통이나 보냈느냐. 이렇게 6개월간 보냈다. 또 6개월간 보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6개월간 편지 쓰라는, 편지 보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80년 9월 14일 날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멸망의 시점 시에 책을 받아 먹었다. 이때 재직 총사퇴하고 장막성전이 이방 간판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재직 총사퇴하는 일은 장로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그 어디에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입니다. 이거는 이만희 씨의 상상 속에 나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70일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냐면, 신윤옥 목사님이 이제 그 70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더니까, 아, 죽은 시점부터 역산해라. 그러니까 81년 2월 2일, 1일부터 역산을 하는 거예요. 79년 9월 28일이 책 받아 먹은 시점이고, 이제, 예, 안수, 편지, 책 받아 먹은 시점. 이렇게 다 과거로 땡기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사대교회가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게 됩니다. 사대교회를 부인하게 돼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편지나 책 먹은 어떤 시간이, 시점이 완전히 79년도로 싹 바뀌어버려요. 자, 선생님은 77년 가을 구름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께 안수와 지시를 받고 과천에 다녀왔으며, 자, 77년 가을에 갔다는 거예요. 77년에. 아까 완전에서는 80년에 갔다 했죠? 여기는 77년. 그 다음에 79년에 장막성전에 편지했고, 79년에. 그 다음에 가을 무렵에 천사로부터 열 책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80년 9월에 책을 받아먹었다 했다가 지금 79년 가을에 책을 받아 먹은 걸로 돼 있습니다. 80년 3월에 편지를 썼다 가더니 지금 79년에 편지 썼다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바꿨죠. 이게 천사에 계신 건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이제 지금까지는 천지창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천지창조는 79년도에 편지하고 80년 초에 책을 받아 먹었다. 지금 이제 책 받아 먹은 것만 살짝 79년 가을에서 80년 초로 다시 옮겨왔어요. 책을 받아, 자기가 책 받아 먹은 날짜도 또 편지 쓴 날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첫 장막 일곱 사자에게 편지했고, 여기는 갔죠? 여기는 갔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갔냐? 참과 거짓에 대한 어떤 구분, 2006년대 한 참과 거짓에 구분한 것이, 이제 편지 쓴 것은 79년에 편지했고 일곱 사자에 편지했고 이거 같아요. 그러나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에서 79년 가을에 책을 받아 먹었는데, 여기서는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80년 가을에 말씀을 증거하다 잡혀 들어갔고 81년에 나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년도에 이제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하더니 여기서는 80년 가을에 증거하다가, 그러면 증거하자마자 바로 들어갔냐? 이게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81년에 나왔으며 81년 겨울에 처음으로 천지창조를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고, 이 일은 대피자의 부실과 가오로 본인의 의도대로 출간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81년도에 천지창조 책을 저술하기에 들어갔는데 왜 책명이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책명이 어떻게 돼요? 책명이. 자, 계시록 완전해설, 계시록 진상, 계시록 진상2, 계시록 실상, 신탄, 뭐 요한계시록의 실상, 천국비밀 계시, 이렇게 2000년도까지 수많은 어떤 책을 썼어요. 그러면 81년도에 들어갔으면 그 이후로 책 3개만 써가지고 파본을 해야지. 그것도 제목을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완전했을 진상, 진상투 실상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계속 동일한 제목의 천지창조를 냈어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제목을
천지창조는 언제 냈냐? 2007년경에 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 외에 계시나 요한계시 실상 이런 책들을 누가 썼냐 이 말이에요. 다 보면 이만이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이만이처. 이만희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절대로 이 교주는 내가 거짓말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누구의 핑계? 다른 사람 핑계. 감옥 간 것도 누구 핑계? 세상 사람 핑계. 자기 횡령과 업무방해로 감옥 들어간 것을 세상 사람 핑계. 이게 교주의 실상입니다. 2023년 최근 받은 실상 도표입니다. 이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77년 안수받고 79년 편지하고 80년 3월에 책받아먹고 80년 9월에 재직 총사퇴하고 간판바꾸고 멸망했고 그 다음에 84년 이제 재림했고 이런 논리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완전해설에는 80년 봄에 책받아먹고 이후에 편지했다. 신천지 발전사에서는 80년 9월에 편지로 변기합니다. 그 다음에 90년 말 자료에서는 80년 3월에 편지로 변기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록 실상에서는 80년 3월에 편지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책받아 먹었죠. 그 다음에 창과 거짓은 이제 신목사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죠. 79년에 편지하고 79년 가을에 책을 받아 먹었다. 천지창조에서는 이제 79년 편지하고 80년 책, 초의 책을 받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2023년 실상이나 천지창조 책이 동일합니다. 79년 편지 동일하고 80년 3월에 책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에게 받은 실상이 계속 변개가 된다면 이거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편지 안 썼거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천사한테 계시를 안 받았거나. 이만희 씨는 편지 쓴 날짜가 네 번이나 바뀌었다. 천사의 계시가 잘못됐냐 아니면 이만희가 조작한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 책과 편지 쓴 날짜의 순서 변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책과 지팡이를 받고 편지 썼다고 하다가 편지 쓰고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변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계시가 맞을까요? 자, 이걸 도표로 보면 계시록 완전해설에서는 80년 봄에 책 받고 이후에 편지를 썼다고 하다가 참과 거짓에서 79년에 2006년 신현옥 목사님 이탈 후에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해가지고 여기에서는 79년에 편지하고 가을에 책 받아 먹었다. 천지창조와 실상에서는 79년에 편지하고 80년 초에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책 받아 먹은 것이 맨 처음에는 먼저였지만 책 받아 먹고 편지 썼다. 였지만 나중에서는 편지 쓰고 난 후에 책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변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천사의 계시냐? 이만이 조작이냐? 세 번째, 편지 보낸 날에 받을 대상이 있나? 대상과 장소가 있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우리가 보내면 수취인 거부 또는 부재중, 이런 받을 어떤 대상 장소가 없을 때 또 이런 어떤 편지가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성전 일곱 사자가 일곱 교회라면 편지 쓴 날짜에 편지 받을 대상과 장소가 있었냐. 왜 그러냐면 80년 봄에 보냈다. 80년 9월에 보냈다. 79년에 보냈다. 이때 보냈을 때 장막성전에 일곱 사자가 존재했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일곱 교회에 이 유재열, 정창래, 김영애,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 김창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탈한 시간이 있어요. 이탈한 시간. 69년에 이제 이탈한 사람이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이에요. 69년에. 그리고 75년에는 유재열이가 구속되고 80년 봄에는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이 됐을 때 80년 봄 3월 달에 이제 이탈한 사람이 정창래, 김영애, 그 다음에 김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평호 씨가 당회장이 된 때는 80년 봄이 아니라 언제예요? 유재열이가 구속되고 나서 오평호가 당회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80년 3월도 이것도 거짓이고 언제라는 거예요? 75년도에 75년 9월 6일 날 오평호가 당회장을 맡은 거예요.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이가 미국 가고 오평호가 당회장을 맡은 것이 아니라 75년 9월 6일 날 감옥 가고 오평호 씨가 당회장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탈했다면 75년도에 3명이 이탈했다. 그러니까 80년 봄이나 9월에 이 장막선 일곱 사자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신천지 발전사에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일곱 사람이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67년에 유인구 씨가 이탈하고 69년에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이가 이탈하고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이 구속되고 오평호 씨가 당회장 맡은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유재열이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오평호가 당회장 맡았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미국 간 것이 아니라 감옥 가고 오평호 씨가 당회장 맡았다. 그 다음에 80년 3월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 맡고 정창래, 김영애, 김창도가 이제 이탈했다 했는데 이것도 오평호 씨가 당회장을 맡은 것은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씨 구속된 75년이다. 그러니까 80년 3월에 이탈했다는 것은 이 거짓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71년 3월 14일 날 완공된 건물입니다. 71년 3월. 그리고 장막성전은 언제까지 존재했냐? 77년 12월 20일 날까지 존재했어요. 77년 12월 20일까지. 그래서 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지를 써도 반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에서는 79년도에 편지 썼다면 79년에는 누가 있었냐면 정창래, 김영애, 김창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80년 3월에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5명은 다 이탈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정창래, 김영애, 김창도도 75년도 7월 9일 날, 9월 6일 날 유재열이 구속되고 오평호가 당회장이 되면서 이탈했다면 75년도에 5년도까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5년도 9월까지. 그러니까 79년도에 편지 썼을 때 편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나아가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77년도 12월 20일 날 장막성전은 문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매매하고 그 장막성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보상금 받으려고 농성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편지 쓸 일은 없죠. 그 다음에 계시록 완전 해설은 80년 3월에 편지했다 이렇게 했는데 3명 오목사와 당회장 이탈로 했는데 이때 사실상 75년 9월 6일 날 이탈했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3월에 했다. 3월에 해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말대로 정창래, 김영애, 김창도가 3월 달에 이탈한다는 거면 이탈하고 여기서 편지를 보내요. 그럼 편지를 보내면 빠른 등기로 해도 하루나 이틀이 걸립니다. 하루나 이틀이 걸려요. 이틀 정도 걸려요. 일반 편지로 하면 3, 4일 걸려요. 그러면 같은 날 3월 달에 예를 들어 3월 14일이라 14일 날 이탈했다. 그러면 그날 편지 써요. 받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침에 가면 이 편지는 빠르게 보낸다 해도 오후에 도착해요.
받아봐요? 못 받아봐요? 못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쓰나 말하는 거야. 대상자가 없다. 그 다음에 80년 9월에 편지 썼다. 이것은 뭐 9월에, 80년 3월까지 모두 이탈했기 때문에 9월 달엔 대상자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80년 9월에는 이제 완전히 77년 12월 20일 날 매매해서 편지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나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유재열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것은 뭐냐? 편지 썼지 않느냐? 그것은 막계동 장막성전에다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유재열이 받아볼 수 있는 문헌이나 또는 개인 집으로 편지 보냈기 때문에 받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훼손으로, 편지 사건으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거예요.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다.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것이고, 계시록 11장 3일반은 실상이 될 수가 없다. 이만희는 편지 또 안 썼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강사들은 왜 편지 썼다고 우기냐 이 말이에요. 자, 명예훼손 우리가 이 학번에 형법에 대해서 잘 공부했습니다만,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적시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적시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감옥에 갈 수 없다. 그러나 감옥에 가는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해 타인 명예훼손은 감옥에 간다. 그러니까 따라서 유재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유재열의 허위 사실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는. 그래서 이거는 오평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 발전사에도 편지로 증거하다가 10월 27일 날 감옥 갔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오목사에게 편지 쓴 건 아니잖아요. 오목사에게 편지 쓰다가 감옥 갔나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만희 씨가 편지 안 썼다고 하는 어떤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설교인데 요한이 니골라당이 들어왔을 때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말을 이제 일상적으로 하냐. 만약 요한이 니골라당이 들어왔을 때 편지를 보냈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당을 들어왔다면 이제 편지를 보냈다. 요한이 니골라이 들어왔을 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시록 1장에 일곱 별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나타나서 일곱 별이 일곱 사자였고 일곱 사자가 자기들이라고 완전하게 깨달았더라면 자기들 아래 있던 니골라당을 알았을 거다 이겠습니까? 그런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그 니골라당의 역사를 알길 못했기에 요한이가 예수에게 안수받고 지시받아서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같은 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만희 씨는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사건을 들먹이면서 내가 편지를 안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준 일도 없고 누구에게 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 나는 100% 무죄다 이렇게 편지를 안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평호가 등장할 얘기가 아니고 첫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재열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만희 씨는 거짓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이만희 씨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했다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일곱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이 논리도 맞지 않다. 그럼 처음부터 한 사람한테만 보냈다고 해야지 왜 일곱 사람한테 보냈다고 해요?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한 사람한테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편지 사건으로 감옥 들어간 것이 유재열 명예훼손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0년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들은 충북경찰서 앞다방에 있을 때에 이 오 목사의 지시로 이 사람을 홍종호라는 사람하고 둘을 잡아서 성북구치소로 들고 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아니한 것은 이 홍종호라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그랬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나의 누구의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구에게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100% 무죄입니다. 이와 같이 이만희 씨는 계속 이 편지 사건으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편지 안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강사들은 같은 날 니골라당에 들어왔을 때 편지 보냈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편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같은 날 같은 설교에서 니골라당이 들어왔을 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나는 편지 내가 누구에게 준 적도 없고 누가 받은 일도 없고 이렇게 편지 나는 안 썼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편지 안 썼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좋을 것만 예를 들어서 편지 보냈다는데 안 보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천사가 계시하는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이 보냈다 했다가 안 보냈다 했다 이게 말이 되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왜 거짓말이에요? 날짜가 계속해서 틀려지고 있지 않느냐? 대상이 없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편지 쓴 실상 날짜 조작에 대해서 완전 해설 80년 봄에 책 받고 이후에 편지했다. 신천지 발전사는 80년 9월에 편지로 변기했습니다. 90년 말 실상에서는 80년 3월 편지로 변기했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은 79년에 편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와 2023년 실상에서는 79년으로 편지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 이만희 씨는 편지 쓴 날짜가 네 번이나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천사의 계시가 잘못됐냐 이만희가 조작한 것이냐. 두 번째 완전 해설에 80년 봄에 책받고 이후에 편지했다가 했다가 천지창조에서는 79년 편지 이후에 봄에 책 받아먹었다 이런 어떤 말을 바꿉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성전에 77년 12월 20일 서울시로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80년 봄, 80년 9월, 79년에 편지 받을 장소가 있어서 받았겠느냐. 대상자 이탈로 받을 존재가 부존재하다. 어떻게 편지 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80년 편지 사건으로 유재열의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는데 이제 니골라당이 들어왔을 때 요한이 편지 보냈다 하다가 나중에 편지 안 썼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편지 쓴 걸로 들리냐 이 말이죠. 천사가 게시한 편지 실상 날짜가 네 번이나 게시했는가. 또 책 받은 이후에 편지 썼다고 하다가 편지 쓴 후에 책 받았다. 장막성전이 77년 12월 20일 서울시 매매로 장소와 대상이 부존재하는데 편지 쓴 실상이 존재하겠냐. 천사의 계시가 잘못됐는가 이만희가 조작을 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 마십시오.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만 씨는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계시가 수시로 변개될 수 없고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만희 씨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거짓 증인이다. 대필자여 부실과 가오로 잘못 출판되었대. 왜 계속 이름을 바꿔서 출판했느냐. 이것도 이만희 씨의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 신천지 여러분, 무엇이 신천지에 존재합니까? 과연 이만희 씨 말대로 계시록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천지는 거짓의 소굴임을 깨닫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